신주쿠 알바생 응치. 4번 뉴스를 치면 실력자일까요? 응치일까요? 신주쿠 알바생? 근데 뭔가 너무 잘생기셔서 얼짱인 것 같아요. 얼짱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얼짱이 실력자니까 실력자겠죠? 저는 딴 건 모르겠고 저분이 굉장히 모성애를 자극하네요. 왜냐면 넥타이가 너무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아, 저도 유행이에요. 아니, 네. 저렇게. 저 말은 들었어요. 신주쿠 알바생이 맞는 것 같아요. 왜죠? 미스테리 싱어로 나오면 저희가 하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예의가 바른 거야. 요거 사이가 삐뚤어졌는데 하니까 갑자기 타이를 만지고 모든 거 하나에 반응을 하는 일본 스타일. 아니, 한국말은 알아듣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알바생인 거지. 그만큼 유학생. 부산 5대 얼짱이니까 남의 시선에 의식해서 저분은 저러시는 거죠. 외적인 모습에 지적을 하니까 맞춰야 되겠구나. 그런 습관적인 거죠. 약간 얼짱이 씨, 저 얼짱 사진의 신발. 그렇죠. 저거 비싼 거죠? 그러네. 예. 네. 근데 좀 안 어울리는데? 약간 억지로 신긴 것 같아. 약간 억지로 유행이라 그래서 신은 느낌이 너무 드는데? 제가 이쯤에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주세요. 있을만 할까? 제가 한 2, 3년 전에 일본의 신오쿠보의 그 삼겹살집에서 굉장히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인데 너무 잘생긴 아르바이트생이다 보니까 그 친구를 보려고 전국에 있는 일본 내게 있는 분들이 거기 삼겹살을 먹으러 와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예. 근데 그 친구의 급여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그 삼겹살 집에서. 아, 그러면 저렇게 고급 브랜드도 할 수 있다. 이거 어려워지는데요. 자, 계속해서.